이 자리에 큰 스님과 여러 청년 법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지난 8월에 일간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뇌에서 나오는 그 파형을 가지고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을 동작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. 실제로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동작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. 이 기술을 응용해서 형광등과 같은 전등, 텔레비전, 장난감, 전기자동차를 작동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켜진다라고 하면은 텔레비전이 켜지는 식인 것입니다. 아무튼 그 기사의 내용만 봐서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만은 한 생각이 눈에 보이게끔 발현되는 마음법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직까지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동신이 되는 도리를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 일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한 생각이 법이 되어 굴러가는 도리, 물질과 마음이 둘 아닌 도리가 세간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 더욱 심지를 굳히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그냥 주사 생겨놓고 날 들어. 하라고. 근데 그 목적은 역시 정신계의 그 눈이라고도 할 수 있지.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사람의 마음이 관하는 거 진짜 믿고 관한다면은 그렇게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놈이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대뇌로 등장이 돼요. 대뇌로 등장이 될 때 등장이 되게 되면 오신통이라는 거 내가 얘기하지. 오신통이 그것이 그 정수에까지 이르게끔 입력이 되게끔 그 보조를 해요. 그것이 다 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정수에까지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. 거기서 현실에 입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는 정신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가 천 개로 화할 수도 있고 만 개로 화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연구하는데 그 어떤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. 어떤 자리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. 어떤 부속이 들어가야 된다. 이것 거 정도 다 거기서 설계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보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.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전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을 넘을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그 차원의 일치의 그 대차원의 능력도 가질 수 있단 말이야.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뭘 또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겠지. 그런데 한 가지를 연구했는데 그 한 가지만 연구해내면은 또 그 식으로 해내서 또 딴 거를 연구할 수도 있거든. 자꾸 거기서 풀려나오니까. 그래서 이 공부를 해라, 이 공부를 해라 하는 거라고. 이 공부를 내가 비교하기를 야 땅에서 에너지가 없어서 못 살게 되면 허공에서 에너지를 꺼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계의 모두를 모두 다 알질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 꺼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꺼냈을 수 있다. 차원이 높아지면 꺼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
몇 사람으로 인해서도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생명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. 그러니까 그 연구해내는 사람도 그거를 하나 연구했기 때문에 그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식구들도 다 살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한국의 그 국민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생산도 예, 그 무척 발전이 되고 연구를 해냈으니까 세계적으로 겨눠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내가 모른다고 탓을 자꾸 하지 말고 너는 무궁무진하게 알고 있어. 내 보배야. 바깥으로 내 몸을 지켜주는 데는 보디가드가 되고 안에서 지켜주고 또 연구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케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로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선원에서도 연구진들이 지금 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연구진이 한 분이 그 전자를 가지고 차를 전자차를 만들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설법을 듣고 그렇게 진짜로 저거 하고 아 내가 없는 도리가 이거구나 하고 거기까지 가서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포착을 했는데 왜 딴 사람은 못하느냐 이거야 또.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좌선이요 잠을 자도 좌선이요 또 일을 해도 좌선이요 이 행선, 와선, 입선, 좌선이 전부 마음속으로 좌선이 돼야 돼.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냥 좌선이야.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 그걸 가라앉혀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거기다가 용광로에 흔 쇠들을 모두 넣듯이 그냥 거기다가 이름하면은 그냥 입력이 된다 이거지.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길이고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의뢰하는 것은 그 전자차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전자차를 사용한다면 우리 이 나라에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공해가 하나도 없어지지. 그지? 공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의 그 회사의 모든 그 경영하는 거기에 그 모두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그냥 공해가 없어지지. 그런데 그것도 그래.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름을 넣어서 댕기는 그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. 또 그게 아니고 팔아먹는 사람은 어떡하며 여지껏 기름 가지고 사는 나라에서는 또 어떡하며 그런 게 이제 붙어 돌아가는데 그거는 또 달리 살게끔 방침을 씌워줘야 저절로 자동적으로 씌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.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는 자체가
일체 생명은 불이다. 교는 일체 생활하는 게 교다. 이거거든. 다른 거 아니야.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 한 대 모아서 진리라고 할 수 있지. 그 진리를 파악해서 내가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가고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거나 또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것만 알면은 그걸로서의 그 원동력으로서의 그거를 포착해서 모두 그게 다 심부름하는 그 역할을 해.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나오는 대로 알게 돼 있다는 얘기지. 팔자 운명도 무너뜨리고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자리에서만이 그 앞서의 입력된 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아무데서나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요, 자기 소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적든지 크든지 연구를 한 번들 잘 해봐요. 연구들을 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여기 연구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서 어떻게 해야만 연구를 어떻게 해야만 그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나. 그 문버텀, 문 없는 문버텀 알아야 되지 않겠소?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맡아서 지금 현재 해나가는 연구 대상이 되란 얘기지.